전라북도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. 전북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성우 스님과 진성 스님, 태고종 전북 총무국장 행담 스님은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. 이번 성금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를 취소하면서 절약된 행사 비용으로 마련됐고,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방역 활동에 쓰입니다.